왠지님 메이크업 받으러 왔는데 하필 옆에 계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얼굴 빨개지는데 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왠지님처럼 해주세요. 근데 고객님한테 계신 거예요. 들리진 않았겠지?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조심히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에이오유. 사과밤. 맞죠? 맞아요. 옷은 어떤 거 입으세요? 아, 그냥 이거 입고 지내요. 아니요. 그럼 묻을 수도 있어서 어깨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어제 이거 딱 공병 비웠는데. 좋아하세요, 이거? 신기하다. 저는 세수하고 나서 네. 방에 가기까지 금방 아. 건조해지니까. 그럴 때 쓰세요? 네, 그때 이게 흡수가 빨리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바로 이렇게 발라줘요. 저는 화장실에서 패드를 붙이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나와서 이걸 발라요. 토리든 세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럼 써봤는데. 약간 피부 타입 안 타고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모두한테 안전빵? 저희 샵에 토리든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는 다 샵으로 사서 써요. 원 플러스 원 하고 이럴 때. 샵에 더서도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진짜 많이 쓰니까 다 인당 한두 병씩은 무조건 쟁여두고 있어요. 저희 샵 그때 에이핑크 오셨었죠. 원장님한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경미 원장님 여기 계실 때도 맞아요. 그때도 네, 그때도 왔었고 베이스 해주셨던 스태프분이 아렴쌤이에요? 그래요? 아닌가요? 그러면 스텝에서 이제 네. 선생님이 돼가지고 네.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 세계관이 오, 이건 뭐예요? 스틸라 스텝 코렉터라고 붉은기가 조금 있으셔서 아. 자포하려고 이렇게 색이 여러 개 있네요? 네, 색이 여러 개인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피부에 딱 바르면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커버가 돼요. 오. 그래서 홍조 같은 거 잡을 때 제일 좋고 제형 자체도 쫀쫀하고 촉촉해서 좋아요. 제가 홍조 때문에, 붉은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 눈들어지죠. 저도 홍조 있어서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이건 뭐예요? 토니모리 비비랑 지베르니 17호 섞었어요. 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영상 보니까 네. 지베르니 쓰셨길래 아, 네네. 저 이거 원장님들 채널에서 봤어요. 그 청담금 마녀. 맞아요. 거기서 봤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약간 마무리로 올리기 전 베이스하고. 그쵸, 뭔가 정돈되는 네. 느낌? 수정용으로도 되게 좋겠다. 맞아요. 연예인분들이나 뭐 여자 출장 가서 쓸 때 좋아요. 파운데이션. 또 사야겠네. 거기서 파운데이션 짜고 뭐 덜고 이럴 그게 없으니까.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계속 덧대서 바르다 보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경미 원장님 그때 그분이에요? 네, 그때 베이스했던 사람. 진짜요? 제발 맞죠. 신기하다. 그쵸? 이렇게 서사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서사가 완성이 됐다. 그때는 스텝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레드벨벳 출장 다니면서 네,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맨날 레드벨벳 베이스 해주신다고 맞아.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러고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레드벨벳에 같이 아예 담당을 네. 하게 됐죠. 너무 신기하다. 그쵸? 이런 적은 좀 처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맨디 씨의 그 귀염 뽀짝한 그 사진처럼 네. 하고 싶으시다고 네 그냥 뽀짝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웬디 씨는 약간 여기 앞에가 터져 있긴 한데 네. 너무 그런 색감 자체가 잘 어울려서 근데 색조가 진짜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컬러 막 크게 안 타고 그냥 다 잘 받는 느낌. 피부가 사실 더 하얀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 맑은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조가 딱딱 먹는 느낌? 연하면 연한 대로 예쁘고 맞아. 진하면 진한 대로 예쁘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진한 것만 어울리는 분도 있고 진하면 좀 답답해 보이는 분도 있고 그것도 봤어요. 그 이지혜님 아 유튜브 네 맞아요. 아 제가 그 윈터 시에를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데 윈터님을 요청하셔가지고 근데 비슷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하면서 닮은 구석이 있으시네. 이게 되네. 닮았네. 아니 하면서 이거 닮았네. 이것도 닮았네.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싱크로율이 더 나오지 않았나. 그 얼굴 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멤버들이 나눠서 샵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있을 때도 담당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선생님들이 멤버를 따로 하셨어요, 담당을. 근데 이제 샵 나가시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샵을 나눠서 다니게 된 거죠. 웬디 너무 예뻐요. 갓더비트 때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항상 항상 안쓰럽긴 하지만 의상은 어떤 거 입으세요? 그냥 이거 입고 해요. 봐도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아리따움 섀도우를 넣어놓은 거예요. 얘네는 맥인데 얘는 아리따움 섀도우인데 여기 딱 맞더라고요. 되게 예전에 넣어놓은 건데 사실 어떤 제품을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짠. 예전인데? 짠! 아니 제가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보냈던 그 셀카 있잖아요. 네. 그거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막. 아 그랬나요? 저도 그거 막 저장해놨었거든요. 아 예뻐서. 진짜요? 근데 사실 그거가 팬사인회 갈 때 했던 메이크업인데 그것도 이제 외국 팬사인회였어요.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통 팬사. 영통으로 하는 팬사. 근데 사실 평소에는 오늘도 라디오 가는 스케줄이었지만 워낙 기본 그냥 내추럴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받으니까 팬사 때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 핀 막 이런 거 해보고 그냥 귀염 뽀짝하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옷도 자기 옷이고 진짜 내추럴하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라디오 같은 거 할 때 하는 것도 사실 반응이 되게 좋고 그 라디오 할 때 맨날 맨날 셀카를 찍거든요. 네. 컨셉이나 뭐 시안이나 하고 싶은 것보다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느낌으로 그냥 막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오늘은 약간 베이지빛으로 하고 싶네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코랄 계열을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 이제 웬디가 하는 느낌에서 너무 벗어나지는 않게 기사 사진이 맨날 찍히니까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화보나 뭐 이런 거는 보정이 되게 많이 되고 기사 사진은 사실 보정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오히려 기사 사진을 더 중요하게 사실 화보는 느낌대로 하는 게 맞아요. 더 예쁘게 나오고 근데 기사 사진은 정말 있는 그대로 예쁘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맞아 그때는 그냥 이 친구의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해줘야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사 사진은 그냥 무조건 예쁘게 나오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 많이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그럼 웬디님 메이크업 할 때 네. 꼭 챙기는 포인트가 있나요? 애교살이요. 애교살과 속눈썹. 아 근데 사진 볼 때마다 딱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신경 쓰는 부분. 이번에 그루브라임이라고 옷 브랜드 광고 찍은 거는 사실 속눈썹을 안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컨셉추얼하게 하는데 그거 아닌 이상 무대나 다른 거는 무조건 속눈썹이랑 애교살. 그리고 또 음영 넣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느 부분에 음영을 넣고 눈매 모양에 따라 좀 장단점을 보완해서 음영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음영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조금 퍼뜨려야 이 광대를 조금 보완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이 눈에 제일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 눈매를 찾아서 음영을 줘야 이 음영 한 끗 차이가 솔직히 진짜 맞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눈 더 답답해 보이고 맞아요. 처음에 기본 틀을 넣고 라인을 그리고 속눈썹 붙이면 또 눈매 모양이 달라 보이잖아요. 거기서 또 보면서 음영을 계속 넣어서 눈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샵 메이크업의 가장 다른 점을 꼽으라면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 한 번에 하는 거 아니고 맞아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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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정을 계속 보니까 근데 사실 집에서 막 그렇게 할 순 없으니까 선생님 메이크업 수강도 하세요? 수강해요. 하는데 요즘 출장이 많아가지고 수강을 그리고 한 번 하면 3회를 잡는데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몇 분 안 계세요. 사실 수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막 한 달 주기로 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전에 배운 거 까먹고 이러니까 아무리 연습하고 오신다 해도 다시 제로가 돼 있으세요. 이건 몇 호예요? 이거 32호예요. 앤디 씨가 주로 쓰는 호는 32호 32호, 33호 뭐 다양하게 사용은 하는데 사실 저는 뭐 TPO에 따라 조금 바꾸는 편이라 속눈썹을 좀 또렷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32호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속눈썹도 근데 진짜 잘 골라야 돼. 여기가 만약에 너무 좁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긴 걸 붙이게 되면 여기 진짜 닿을 수도 있고 맞아요. 닿으려 그러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더 세 보이고 더 그렇거든요. 확실히 속눈썹의 힘이란 속눈썹은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정면 붙이고 선생님이 메이크업 해줬을 때 그 팬들 반응 좋으면 엄청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죠. 저한테 막 DM 오고 아 진짜요? 제품 정보 묻는 것도 많겠다. 너무 많아요. 특히 웬디 씨 애교살 애교살 쓴 제품, 웬디 쓴 립 대부분 이제 웬디 씨는 애교살 제품 많이 물어보시고 조이 씨는 립 제품 많이 물어보시고 예림이는 제품 문의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예쁘다고 막 멤버들마다도 신경 쓰는 포인트가 다르죠? 뭐 좀 힘주는 네. 포인트? 사실 기본 베이스는 저는 원래 속눈썹이랑 그 음영 같은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인데 멤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해요. 어? 이거는 뭐예요? 예쁘다. 이거 어반디케이거든요. 코스믹. 약간 화이트 펄이 베이스로 되는데 많이 바르면 약간 흰기 돌고 반사빛이 조금 있는 약간 투명광. 맞아요. 어반디케이는 진짜 펄이 미쳤어요. 펄 맞지. 웰메이드 오렌지. 근데 그 웬디님이 코랄 피치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계열을 제일 좋아해요. 본인이? 본인도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근데 핑크 계열도 이제 때에 따라 쓰는데 대부분 이제 코랄 계열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거 베이스 립으로 아주 좋은 릴리 바이레드? 맞아요. 약간 이런 톤인데 예쁘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네. 복숭아 스프레드인 척. 약간 입술 색이 진하시거나 입술 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이런 덮는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스무스한 제형? 맑은 느낌보단 이런 제형으로 한번 톤 정리를 해주는 게 완전 싹 잡히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안 잡히는 입술색이 좀 어두우시거나 입술 라인이 좀 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이거 색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거는 제가 매번 다른 사람 발라서 다 뭐냐고 물어보는 제품인데 물어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들 바로 사더라고요. 이제 좀 안 알려주고 싶은 립이 그 뭔지 아시죠? 이제 나만 알고 싶은 왜냐면 한국에서 안 팔더라고요. 인터넷으로만 아, 사더라고요. 그 인터넷도 막 파는 데도 있고 비싸게 파는 데도 있고 이게 샬롯 틸버리 거거든요. 샬롯 틸버리 립 러스터 근데 약간 형광등 컬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형광등 켜주는
이렇게 보면 약간 오렌지 레드 같은데 바르면 약간 핑크? 핑크 레드? 저 웬디 씨도 샀고 이 컬러 되게 좋아해요. 이 느낌이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면 이 여기 요 느낌. 여기 앞에를 완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웬디님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어떤가요? 마침 이제 머리 기장이 웬디님하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웬디님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옆자리에 웬디님이 계셔서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웬디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컬러로 받아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